이번에는 mass 오브젝트입니다. mass라고 자바스크립트 이미 있는 오브젝트죠. 이 오브젝트 속에 정의되어 있는 일종의 클래스입니다.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다양한 메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mass random point unscroll이라고 하는 우리 펑션 하나 만들었어요. 레디오스를 넣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이 mass random 통해서 랜덤 숫자를 얻고 거기다 1을 곱하고 그리고 mass pi도 있죠. pi 3.14로 나가는 거예요. 요 곱해준 것을 앵글. 이 앵글로 해서 코사인 값, 그죠? 곱하기 레디우스, 그죠? 우리 전달받은 레디우스 이면 2가 되겠죠? 그다음에 사인 값. 여러분들 코사인, 사인 지금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중급 이게 2년차 수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곧 하게 될 겁니다. 사인과 코사인 했으면 이미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으면 곧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x, y 값을 한번 추리해 보는 겁니다. 랜덤은 제로, 0과 1 사이의 값인데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제로는 포함될 수 있어요. 그죠? 그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랜덤입니다. 그리고 플로어는 제일 가까운 정수가 플로어예요. C는 제일 가까운 정수 중에서 큰 수예요. 큰 수.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볼까요?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하면은 이렇게 X값 넣고 랜덤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고 그리고 플로어 값이 나왔고 다음에 실값이 나오는 이게 계속 바뀌어요. 왜냐니까 랜덤 값이 계속 달라지니까 계속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. 그죠? 계속 다른 값이 나오죠.